그런 그 근데 이 발표를 일본을 한번 이겨보자고 그때 8월 12일 날 개발했는데 바로 저 기자회견하자 하는 걸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경쟁사가 그동안에 못 올 겁니다. 무슨 자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 경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IBM부터 시작해서 히다치, 뭐 토시바, NEC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종이 합작을 하고 이럴 때인데 8월 29일 날 경술련 국치에 제가 발표했습니다. 왜? 일본을 기술에서 이겼다는 걸 한번 우리가 한번 후배들한테 알려주자. 그래서 8월 29일 날 기자회견했습니다. 예, 앤디 브라보 이야기는 좀 계속 몇 번 나오는데 96년에 만든 책입니다. 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앤디 그로브를 느낄 수 있는 책이고 Only the Paranoid Survivor라는 편집감만이 살아남는다. 저는 요즘 뭐 SNS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반의 사업들 뭐 주크박스가 있고 뭐 제임스 카멜론이 나오고 뭐 다 멋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다릅니다.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들 절대로 편집감입니다. 처음부터 철저한 편집감입니다. 애플 저는 수없이 갔습니다. 얼마 전에 팀 쿡이 초청해서도 애플 갔다 왔습니다. 그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건물 안에 정말 자유분방한 구글도 그렇죠. 완전히 놀이터 같아요. 근데 안에는 편집감들이 있지 않으면 그런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프레시 메모리를 인벤트를 하지 않았지만 프레시 메모리를 시장이 익지도 않았을 때 특히 낸드 프레시 프레시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.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받은 리드 역할을 하는 로어 프레시 타입이고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음악을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낸드형 프레시가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신 건 전부 다 낸드형 프레시입니다. 근데 제가 이 들어갈 때는 노화형이 90%였고 낸드가 10%. 지금은 낸드가 90%, 노화가 10%. 그걸 제가 시장을 바꾸는 도시바가 누굽니까? 정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. 이 프레시 메모리 인벤터죠. 랜드 프레시. 근데 저희들이 제가 딱 사업 분양되자마자 도시바가 바로 6개월 뒤에 제의를 해봤습니다. DRAM 사하고 프레시 조인트 벤처사 이 속성이 뭐냐? 그때 도시바 마켓시가 52%, 저희들이 20% 남는. 그리고 기술은 뭐 한 비교도 안 될 만큼 저희들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왜 도시바가 저는 조인트 벤처를 해자고냐면 지금 삼성이라는 게 DRAM 하는 거 보니까 오너 기업이다. 국가적으로 앉아서 나오고 벌써 위기이식은 아니지만 미래의 호랑이 새끼를 지금부터 자기 품 안에 앉아서 탁 갈아봐야죠. 그리고 자기가 물론 절대적인 1등이니까 요 우산 안에 들어와서 놀게 하자. 뭐 그런 작전이었죠. 근데